국회 활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16대 때 200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때가 새천년민주당의 정식명칭인데 새천년민주당에서 그 국민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노무현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또 본선에서 당선되고 이랬던 게 2002년도의 일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쭙고 싶은 게 이전에는 이제 정부 행정부의 관료로서 일하셨고 또 처음에 정계 입문이 당시 여당으로 입문을 하셨었고 해서 주로는 이제 지금의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 요쪽 진영하고 정서적 교감이 좀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에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실 때 정서적 교감이나 이런 데서는 뭐 크게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크게 없었는데, 운동권 출신 의원들하고는, 조금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건 이제 그 후인데, 내가 정책위장 할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면, 아무튼 내가 좀그 공무원 출신이 보수적이고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런 면에서 좀이 사람들이 그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응?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있었는데 뭐그 민주당의 그 뭐라 그럴까 이미 뭐좀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무슨 인권 문제, 복지 문제 그런 문제는 어떤 면에서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운동권 출신들은 다 운동권 민주화 운동한 훈장을 받은 배지를 다른 사람들끼리 더 끼리끼리 또 이렇게 또잘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내가 뭐 자기들 큰 집에 갔다 왔을 때뭐 해외가 있고 뭐 공무원 잘 나가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정책위장 나갈 때는 그게 이 뭐라 저기 투표로 됐습니다. 청정배 의원이 대표로 나가고 러닝메이트로 지가 정책위장 나가고 그것이 그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니까 개혁그룹들의 지지를 받으셨으니까 그러셨겠죠. 그걸 개혁그룹을 전체적으로 안 받더라도 일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그 후지만 국회 부의장 될 때도 그때 이제 마지막 경선까지 간 분이 박상천 의원이시거든요. 그 양반 뭐 선수도 저보다 전 3선이고 4선이고 거기는 당대표도 한번 하셨고 호남의 네트도 뭐 많이 가지고 계신데 거기서 부의장이 됐으니까 그렇게 크게 적응하는 데는 크게 그런 건안 느꼈습니다. 근데 딴 사람들이 보긴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 하다가 좀 보수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서 있지? 그래. 근데 말씀을 주시니까 아, 이렇게 순조롭게 그 소통을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엽적인 부분 같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의 이야기들을 좀 회고해 보는 차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야 운동 진영 운동권 출신이라고 표현하신 그분들이 조금 이제 그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그룹 중에서 특별히 좀뭐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던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하고는 굉장히 좋게 지냈다거나 이런 그 일화를 소개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대부분 다잘 지냈고요. 제가 이제 정책위장 할때 이제 뭐 그때 뭐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인지 하여튼 제가 이제 정책위장이면 가서 이제 의총에서 이제 설명도 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설명했는데 누가 뒤에서 그러면 아 그러면 한나라당 가서 결재 맡고 오세요. 뭐 그런 소리 누가 했어요.
그런 일이 다 있었군요. 뭐 특별히 가까웠던 분 기억나시는 분은 없으시고요. 뭐 특별히 가까웠고도 없고 뭐 그냥 예. 다 원만하게. 그럼요. 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FTA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극좌 강력하게. 진보 쪽으로 가고 뭐 자로 가는데 그래도 그 양반 대표하고 내가 정책위장 할 때는 뭐잘그 코드가 맞게 잘 했습니다. 예.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청주 지역, 충북 지역을 담당해서 활동하셨나요? 아니면 특별한 지위가 있으셨나요? 2002년이면 노무현 후보 아까. 아까 경선 얘기도 하다 마셨는데 그때 이제 경선 때 저는 그때 후단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응? 그렇죠. 그 후단협에 안 쓰고 나는 경선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대통령 선거에 낫다 생각을 했고 그 대신 그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는 제가 이인재 그러셨군요. 후보 쪽에 섰습니다. 그 옛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후에는 그리고 이제 이인재 후보가 경선으로 진 다음에는 그 노무현 캠프에서 좀 들어와서 그 캠프 내 중요한 일을 좀 맡아달라고 그런데 제가 사양을 했죠. 뭐, 아 이때까지 이인재 후보 캠프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한 그래서 그래도 이제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예, 해서 뭐 도당 위원장이 돼서 그때가 탄핵이 끝난 다음에 하여튼 그때 이제 우리 당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예. 그 정몽준 후보하고 막판에 단일화했다가 하루 전날 결정되는 이런 과정에 혹시 뭐 정몽준 후보 측이라거나 아니면 그 협상 과정에 좀 힘을 도와달라 이런 요청은 없으셨나요? 그쪽에서 요청 그런 요청은 없었고 우리 당에서 그 정몽준 씨가 충남 지역이나 이제 갈때 충북은 안 갔을 것 같고 충남 지역 갈때좀 같이 가줄 수 없느냐 그 정도 그래 예그 정도 유세할 때. 예예 예.